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What's in my 파우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파우치 보면은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딱 이렇게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그런 파우치예요. 이건 옛날에 제가 슈에무라에서 뭘 구매를 하고 받았던 파우치인데 이렇게 약간 그 인조가죽 재질로 돼 있고 이런 분홍색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기스도 안 나고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잘 들고 다니는 파우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진짜 제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제품들을 이렇게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저는 평소에 일을 다니기 때문에 약간 수정화장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좀 늦잠을 부려서 화장을 많이 못하고 나왔으면은 색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썹이나 이런 거는 조금 차 안에서 그리거나 이러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사무실 가서 틈날 때 조금씩 하고. 근데 또 제가 큰 가방은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파우치가 적당히 뭔가 작으면서 많이 들어가는 파우치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그렇게 큰 파우치는 아닌데 정말 굉장히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수정 화장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쿠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제가 진짜 몇주 동안 넣고 다닌 아이템이에요. 생로랑 르쿠션 엉크로드뽀 퓨전 잉크 쿠션 파운데이션 25호를 쓰고 있고요. 이게 제가 한동안 약간 조금 방 구조 바꾸고 정신없이 했더니 이렇게 옮기면서 여기 케이스가 약간 까졌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친구들 만나거나 요즘에는 무슨 자리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좀 고급진 쿠션을 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커버력이 엄청 높은 거는 아니어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화장할 때는 잘 쓰지는 않지만 수정용으로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살짝의 다크닝이 오면서 조금 더제 피부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입술이 정말 사계절 내내 트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맨솔에담 립밤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동안, 한두 달 동안 정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약국 갔다가 몸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더막 이렇게 트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그때 당시에 엄청 심했어가지고, 아, 립밤을 하나 사야겠다 이러고 그냥 약국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미니 사이즈여서 좀 잃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게 약간 그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리플럼핑 효과랑 같이 각질을 좀 잠재워주는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템입니다. 그다음에 입술은 두 가지를 들고 다녀요. 사실 입술 들고 다니는 게 매번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근에 좀 자주 손이 갔던 템들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봤거든요. 일단 하나는 나스 매트 립 피그먼트랑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이 펜슬 립을 잘 들고 다니는데요. 일단 이거는 언니랑 같이 나스 매장에 갔다가 언니가 그냥 하나 사준 템이에요. 언니가 사준 제품인데 이게 언페이머스 레드라는 컬러예요. 근데 레드라기보다는 약간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색이거든요. 한 번만 딱 찍어서 발라도 정말 얇게 밀착이 잘 되고 지속력도 좋고 색도 저한테 잘 맞고 조금 많이 바르면 조금 진하기도는 하지만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은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일단 지속력이 좋아서 자주 들고 다니는 템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301번인데요. 요번에 올해 컬러가 리빙 코랄 컬러잖아요. 이것도 그거에 맞게 약간 코랄색 비슷하게 나온 색이에요. 약간 형광 코랄? 형광 오렌지 코랄 그런 색인데, 이것도 저는 이 제품을 약간 볼 터치가 좀 많이 쥐어졌을 때,
볼에도 바를 수 있고 입술에도 그냥 편하게 펜슬이니까 쓱 바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렌지, 코랄 이런 계열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제 취향 저격 컬러여가지고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이 립을 발랐을 때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 손이 자주 가는 템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자주 파우치에 넣고 다니는데요. 매번 바뀔 때도 있지만 거의 두세 가지씩 파우치에 항상 립 제품은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손에 잡힌 게 투쿨포스쿨 이 아이브로우인데요. 저는 일단 아이라인도 그렇고 브로우 제품도 그렇고 굉장히 슬림한 게 나온 걸 좋아해요. 슬림한 제품들이 조금 쉽게 그리기도 좋고 실패하지 않게 그릴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난하게 너무 퍽퍽하게 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운 제품도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발색되면서 제가 지금 머리가 한번 탈색한 머리여가지고 계속 어두운 걸로 염색했는데 색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밝은 라이트 브라운의 브로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제 머리 색하고 딱 맞는 컬러예요. 눈썹은 잘 지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수정 화장 할때 항상 잘 들고 다니는 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맨날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 1번 제품이에요. 이게 아마 키스미 제품 중에 가장 밝을 거예요. 블론드 헤어에 쓰기 좋은 컬러인데 제가 머리를 조금 어둡게 톤 다운을 했는데도 뭔가 저는 눈썹이 너무 진하면은 짠거 같아 보인다 해야 되나? 조금 둔탁해 보이고 조금 뭔가 강해 보이면서 둔탁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헤어 컬러보다 좀 눈썹이 밝은 걸 선호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이것도 사실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 키스미만한 게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정말 키스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없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삐아 라스트 컨투어링 2번 커피 브라운 컬러를 자주 들고 다녀요. 이거는 일단 굉장히 쬐끄만 사이즈의 리퀴드 타입의 쉐딩이어서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사계절 내내 콧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휴지로 항상 코를 풀거든요. 하루 중에 입 주변하고 코 주변 수정 화장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코 쉐딩 끝에 한게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가 비염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 쉐딩으로 조금 그휜 거를 잡아줘야지만 이 휘어 보이는 게 조금 덜해져요. 일반 파우더 타입의, 프레스드 타입의 쉐딩은 브러쉬랑 쉐딩이랑 같이 들고 다녀야 되고 깨질 위험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는. 이거는 굉장히 이런 쬐끄만한 타입이고 컬러도 일단 무난한 그냥 붉은기 없는 노란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커피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아무 화장이나 좀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펴줄 때는 굉장히 좀 약간 매트하게 탁 피부에 얹어진다 해야 될까요? 정말 그냥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위에 따로 파우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좀 지속력이 좋고 컬러도 자연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자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션 치크폴리시 5번이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인데요. 회사라는 그 사무실 공간이 정말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화장이 조금 잘 벗겨지면서 좀 유지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근데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저녁에 친구를 만날 약속이 있을 때는 블러셔를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블러셔도 내장된 브러쉬가 있는 제품들도 많지만 따로 막 거의 프레스드 타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때나 발라도 어떤 화장에나 발라도 다 어울리는 이런 약간 핑크 코랄? 무난한 컬러의 색깔에 이런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에 넣어도 크게 자리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삐아 제품인데요. 저는 마스카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타입이에요.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제품만 썼었어요. 마스카라를 평소에. 요번에 이 마스카라가 정말 제품이 정말 잘 나왔는데요. 이 속눈썹에 힘이 있고 속눈썹이 좀 풍성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떤 마스카라를 써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굴곡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비루한 속눈썹에 속눈썹이 또 직모여가지고 아 이거 진짜 좋다 하는 그런 마스카라를 사서 발라봐도 좀 이렇게 잘 처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컬링력이 정말 좋고 그리고 뭉치지 않게 발리는 타입의 마스카라예요. 그렇게 뭉치는 거 없이 좀 발림성 좋게 잘 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컬링력도 좋고 근데 너무 이렇게 진하게 발리지 않는다 해야 되나? 뭉치지 않고 이렇게 고르게 잘 이쁘게 발리니까 이쁜 속눈썹 표현을 하기 좋고 데일리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스카라여서 이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완전 강추하는 템인데요. 2년 전에 일본에 가서 사온 제품이에요. 마키아주 뷰러, 검정색 뷰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시세이도 뷰러가 좋다 해서 그것도 써보고 제가 아까 마스카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속눈썹이 굉장히 힘이 없는 타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뷰러를 하더라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속눈썹이 올라가질 않아요. 진짜 좋다는 제품들 여러 개를 사서 써봤는데 제 눈 모양에 맞는 제품도 찾기 힘들었고 이 컬링력이 좋은 뷰러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 마키아주 뷰러가 정말 컬링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소모품이잖아요. 여기 이 고무가 좀 닳으면은 다시 갈아 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제가 이 고무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들어있었는데 어디다 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갈고 있는데도 지금 2년째 너무 조금 요즘에 컬링력이 조금 덜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년 동안 큰 탈 없이 되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일본에 또 가게 된다면 이거를 정말 여러 개 쟁여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좀 전형적인 동양의 눈매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눈매에 딱 맞아요. 정말 좋다는 뷰러 다 써봤는데 이것처럼 제 눈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뷰러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 뷰러만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평소에도 속눈썹이 잘 처지다 보니까 저 삐아 마스카라나 뭐 평소 컬링력 좋은 마스카라를 안 들고 나서 뭐 급하게 마스카라를 마음껏나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컬링력이 안 좋은 마스카라를 들고 나왔을 때 정말 뷰러는 필수템이거든요. 그리고 좀 아무리 컬링력 좋은 마스카라를 발랐다 하더라도 아 오늘 뭔가 조금 더 속눈썹을 올려서 뚜렷해 보이는 눈을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저는 뷰러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집에서든 밖에서든 없으면 안 되는 템이어서 항상 넣고 다니는 뷰러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향수인데요. 이게 30ml짜리 향수인데 쬐끔해서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후레쉬 제품이고요. 이 제품명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을게요. 이것도 제 생일 때 제 친구 로즈가 선물을 해준 제품인데요.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 많이 사서 많이 막 모으고 이런 건 아닌데 가끔씩 한번 면세 나갈 때마다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이기도 하고 향에 굉장히 제가 민감해요. 그리고 제가 후각이 조금 발달? 비염이 있는 거에 비해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향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그이 몸에서 나오는 향이 좋으면은 그만큼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우디하면서 조금 시트러스 계열의 너무 머리 아프지 않은 향수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후레쉬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후레쉬 제품 중에 제일 우디한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이것도 시트러스한 향이에요. 사실 후레쉬 제품들이 다 퍼퓸이어가지고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드는 정말 과일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지속력이 그닥 막 높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좀 쬐끔하기 때문에 제가 파우치에 넣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 있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향수를 뿌리는 편인데 특히 이거는 좀 지속력이 짧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지속력이 떨어졌을 때마다 한 번씩 밖에서 이렇게 쓱 뿌려주거나 밖에 뭔가 나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밖에서 뿌리거든요. 그러려고 이런 쬐끄만한 향수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자주 쓰는 제품들 다른 향수 제품들도 있지만 이게 좀 포켓 사이즈? 제 손에 딱 알맞게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이고 그냥 넣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아서 후레쉬 제품, 후레쉬 향수 자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파우치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평소 들고 다니는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저의 꿀템들을 소개해준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런 영상이나 브이로그 영상이나 이런 걸 조금 잘안 올리고 좀 딱딱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만 많이 올려가지고 뭔가 알게 모르게 벽이 있는 기분이었는데 저의 이런 사생활이라 할까요? 저의 이런 모습까지 낱낱이 공개한 기분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파우치 소개를 하면서 저의 파우치를 잠금 해제를 해봤는데요. 지금 신라 인터넷 면세점 어플에서 티핑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파우치 잠금 해제 이벤트에 참가를 하시면은 라라캐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3,000원. 라라캐시 3,000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더라도 각자 파우치에 잘 넣고 다니는 제품들을 한 번씩 올려서 혹시 면세 사용할 일 있으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라라캐시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